팀장이 제시어를 보고 그린 그림을 다음 주자가 따라 그리면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주자가 제시어를 맞히면 되고요. 네. 더 많이 맞힌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야, 재석이 처음, 저 망했다. 재석이 처음 망했어. 그림 진짜 발로 그린 것보다 못 그리겠네. 재석이 오빠 그림은 약간 매직아이로 봐야 돼. 아,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요? 약간 초등학생의 그 시선. 봐야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 야, 그냥 딱 다섯 살 나이 그림이라고 생각해. 내 그림의 어떤 그 느낌을 아는 친구들이 앞에 좀 와야 돼요. 아, 일단 그 형 그림의 느낌을 좀 일단 경험해보는 것도 좋기 때문에. 그래요. 수빈이 한번 그려주시면 안 돼, 수빈이. 저 한 번. 아, 수빈이, 수빈이. 포인트만 딱 그리잖아, 포인트만. 잘 봐라. 나는 다른 거 안 그려, 포인트만 그려. 아, 수빈이 딱 얼굴 나오지, 저 딱. 어? 딱, 어? 나왔어. 아, 일단. 자, 수빈이. 자, 수빈이. 똑같네. 어려울 게 없어. 수빈이, 수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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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지 않아, 수빈이. 그래. 이런 느낌 알겠죠? 예, 알겠어. 일단 소바리가 맨 마지막에 맞춰봐. 맞춰볼게요. 네. 제시어는 인물과 노래 제목 중에 하나. 인물과 노래 제목. 오케이. 네. 한 사람당 제한 시간은 10초입니다. 아, 10초. 일단 인물입니다, 주제요, 인물. 자, 시간 정확히 지켜주세요. 자, 10, 9, 8, 7, 6, 5, 4, 3, 2, 1. 봅시다. 그만 그리셔야 돼요. 이게 뭐야? 아, 알겠다. 이게 뭐지? 아, 말하지 마요. 아, 이게 뭐지? 야, 야, 아! 뭔지 알겠지? 그만 그려, 그만 그려. 그만 그리셔야 돼요. 어? 저게 뭐야? 저 뭐야? 뭐? 에? 아. 빨리. 야, 이거 포인트만 잘 해줘, 포인트만. 아이, 좀 형, 형, 좀 단순하게 그리지. 아, 어려웠어, 어려웠어. 아, 이거 뭐 되게 잘 그리려고 그래. 어? 뭐야? 이게 뭐야? 노래 제목이죠, 노래 제목. 인물입니다. 아, 인물. 인물이야? 아, 망했다. 아, 와, 씨, 망했다. 인물이라고? 자, 이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인물입니다, 주제요, 인물. 나도 모르겠어요. 인물이래요, 인물. 지금 박수랑 똑같아. 나도 모르겠어요. 인물이래요, 인물. 뭘지? 근데 동물인데? 그러니까 인물. 인물? 근데 동물인데? 그러니까 인물. 동물인데 인물이라고? 아니야, 인물이라니까. 떠보지 말고 해. 아! 아! 푸바오! 아! 푸바오! 어? 푸바오 아닙니다. 근데 너무 푸바오인데? 야, 푸바오는 동물이지. 소도공이야? 아니, 손흥민 선수 아니야. 손흥민? 뭐야? 손흥민 선수 아니야? 손흥민? 뭐야? 아, 손흥민이라고? 아, 손흥민이라고요? 손흥민 선수. 어디가 손흥민이야? 어디? 드래곤볼이잖아. 똑같이 그렸잖아, 똑같이. 아, 왜 이걸 그려? 어, 똑같이 그리긴 했다. 아, 난 이거 드래곤볼인 줄 알았어. 아니야. 그치? 이게 축구공, 축구공. 아, 이게 축구공이야, 이씨. 똑같이 그렸잖아, 똑같이. 아, 아니, 그럼 봐봐, 줘봐. 여기다 아니면 요걸 했으면 여기다 7을, 7을 딱 그리든가, 이렇게. 아, 마스크 옆에다가. 숫자는 쓰시면 안 돼요. 뭐라 돼?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알았어, 알았어. 한 번만 더 해보자. 오케이. 나 바꿀래? 아, 오케이, 오케이. 소민아! 예? 푸바오는 동물이야. 오빠 동희가 갔어요, 동희가. 아, 갔어? 야, 동희야, 너 주제 잘 듣고 들어가야 된다. 자, 다음 주제도 인물입니다. 인물. 자, 인물이래요. 오케이, 오케이. 뭐 인물? 내가 이거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볼게. 아, 잠깐만. 인물? 인물? 5. 잠깐만. 6. 아, 왜 이렇게 빨라? 8. 9. 아, 이거! 아, 뭐야, 이게! 야. 아, 이거! 그만 그려, 그만 그려. 아, 뭐야, 이게! 야. 그만 그려. 자, 이게, 아, 이거. 아니, 봐야지,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봐야. 뭐야, 저게? 야! 야! 저게 뭐야, 너? 야, 이거 몇 시? 아니, 10초도 안 됐어. 아직 안 그렸잖아. 아니, 10초도 안 됐어. 이게 뭐야?
아니. 아, 말하지 마요. 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 아, 재석이 형. 유명해. 유명하다고?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이게 아니,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원래 그 게임이에요. 빨리 달려. 야, 이렇게 시간 끄는 게 어딨어. 아니, 이게 멋있는 거예요. 상상력 게임 하세요. 아니에요. 자, 알았어요. 시작. 그냥 저는 똑같이 그릴게요, 그러면. 야, 딴 걸 그리지 마. 그냥. 자, 됐어요. 나 똑같이 그렸어. 형이랑 똑같이 그렸어. 뭐야, 이게? 나 이게 똑같이 뭐야? 그렸어. 인물이라고? 인물은 인물인데. 야, 저게 뭐야? 나 진짜 모르겠네. 아니, 사람은 맞는데 이게 뭐야? 사람이긴 해. 아, 왜 그러세요? 아, 이거? 아, 너무 하잖아요. 너무 하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아, 이 포인트 하나를 놓치면 안 돼. 아, 근데. 열어주세요. 아, 내 자리 너무 안 좋아. 이제 맞추시면 됩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뭐야? 자, 맞춰, 맞춰. 진짜 어렵다. 와. 난 또 맞출 수가 없다. 이, 인물, 나 3초 드릴게요. 네, 맞춰. 3, 2, 1. 트럼프. 아, 뭐지? 아, 왜 트럼프야? 아, 그냥 모르겠어. 이 형이 나름 그린 거거든? 나중에 뭔데, 더 그린 거야, 이게? 손이 포인트야, 손이. 이게 뭐야? 어? 싸이, 싸이! 아, 정말. 이게 어떻게 싸이야? 싸이, 싸이! 아, 강남 스타일. 이거구나. 이거야. 아니, 싸이를 왜 그렇게 그려? 아니, 싸이지, 이게. 찬성이는 형 아까 글러브에 절하는 그림을 그렸어야 돼. 아, 그만해. 내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려? 아, 그럴 시간이 없잖아. 아, 그거 빨리 할 수 있잖아. 드려깨진다, 깨진다. 오케이, 드려깨졌다. 야, 저기 저 소민이랑 바꿔. 야, 이제 삐져로 가. 아, 그림 더럽게 그리고, 씨. 아, 더럽게 못 그리고 하루 이틀이야. 아, 이제 바꿔, 바꿔. 내가 캐치를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이제 맞출게. 근데 여러분 맞췄다? 아니요. 전혀 모르겠어? 네, 아니, 모르겠는데. 근데 좀 너무 못 그리셔가지고. 아니야. 처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네, 아, 아, 잘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도 인물입니다. 알지? 네. 네. 오케이. 우와, 잘했어. 저거 잘했다. 잘했어? 어, 완전 잘 그렸다, 이거. 좋아, 소민아. 좋아. 렛츠고, 렛츠고. 망했다. 어. 망했다. 어. 2, 1. 어. 아, 수빈이가 엑스맨이네. 아, 수빈이 우리 팀이다. 야, 저 뭐야? 잘했다, 잘했다. 부채춤, 부채춤. 부채춤, 부채춤. 아이, 저. 지금 석준이 형 말 실수한 것 같은데? 아, 이 형 왜 이래? 부채춤, 부채춤. 아, 뭐 하는 거예요? 어, 부채춤? 어, 부채춤? 부채춤, 부채춤. 아, 알겠다! 10. 아, 형 알 것 같지? 됐어? 아, 아니, 이것만 들어도 알겠는데? 왔어! 왔어! 오빠, 아, 왜 그래? 석준이 형이 힌트 준 것 같은데? 자, 그만 그려주세요. 이거 맞춰야 돼, 오빠. 알겠지? 이거 아는 거야. 와, 저 뭐야? 와, 저 뭐야? 와, 운동하는 사람이네? 자, 5초 드릴게요. 5. 바바바바바바바 인정현, 인정현. 오케이! 왜 그래요? 너 나 때문에. 아니, 모른 척 하지 말고 뭐야, 뭐야. 왜 그랬어? 왜? 나 인정현인지 몰랐지. 너 나 때문에 맞췄지? 아니, 아니야. 아, 근데 형. 왜? TV 보시는 걸로 착각한 거 아니에요? 부채춤. 너 내 말 듣고 왜 같이 맞추세요, 형? 아, 시청자세요? 아니, 근데 왜 그러세요, 형? 형, 오늘 이거 몰랐지? 받으면 형 무조건 꼴등으로 해. 승호야, 기억해야 돼, 이거. 야, 승호야, 내가 알고 봐. 승호야, 오해하지 마, 내가. 무조건 힌트를 준 게 아니잖아. 아니야. 헷갈리게 하려다 보니까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번에 동희가 앞자리 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네, 이번 제시어는 노래 제목입니다, 노래 제목. 아, 네. 노래 제목도 재석이 또 노래 제목 많이 하지. 좋아, 좋아. 시청자들이 이렇게 맞추면서 보는구나. 노래 석진 제목. 형만 보면 답이 대충 나오네. 원래 저 어르신들이 못 참거든 저러고 보고. 아, 나 맞추고 싶어. 미치겠네. 동희가 포인트 잘 잡아. 8, 7, 3, 열어주세요. 어? 어,
어려워 어려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잘못 그렸다 그림을. 아니야. 이게 뭐지? 어떻게 어렵다. 큰일 났다. 야, 내가 날 보여줘. 야, 소민아, 좀 보여줘. 아, 왜 그래요? 이게 나의 어떤... 저 진짜 똑같이 그린 거야. 아이고야, 이거 뭐야? 뭔데? 아! 수빈이가... 진정하세요. 알았다. 진정하세요. 아셨어요? 와. 네. 아, 형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알았으면 90년대 노래나 2000년 초반 노래야. 아니에요. 그래요? 형이 알았으면 네. 정답이야. 아, 왜 그래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 형 주황팀이야, 주황팀. 와, 나 맞추고 싶어. 뭔데? 맞지 마요. 뭔데? 오빠, 제발 가만히 좀 있어봐요. 와, 나 미치겠다. 뭔데? 이건 뭐야? 불타오르는 불꽃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3, 2, 1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Fire! Fire! 제목이 뭐죠? 불타오르네. 우와! 내가 그리면서 구인가 봐 했거든. 이건 다 알려준 거지, 이게 뭐야. 형 보고 막 이래. 7, 6, 5, 4, 3.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이게 잠깐만, 이게 왜 그러냐면 성진 형이 신나는 거야. 어, 알겠다. 그러니까 지호가 오빠, 뭐야? 아, 얘한테 알려준 거야. 다 알려줘. 아, 진짜? 야, 이거 봤어. 또. 뭐야? 와, 저거 못 맞출 수가 없어. 뭐야? 형, 제발. 마스카 나갔어. 맞지 마. 알았다. 와, 저 대박이다. 재석아, 너도 딱 보면 알 수 있어. 총 맞은 것처럼. 다 넣어, 다 넣어. 강동원! 와, 많이 맞췄다. 그럼 승우가 앞에 가고. 네. 형 그림 잘 그려? 나 잘 그려. 자, 이번에 첫 번째 제시어 카테고리 인물입니다. 인물. 자, 준비. 인물이야, 인물. 인물. 포인트. 포인트 타. 포인트. 포인트 타. 어떻게 그럴까? 승우 그림 좀 그리나? 승우 잘해. 네. 포인트 잘 잡아. 그림 잘 그린대. 네. 아, 그래? 승우가 미술 저거 금상 출신이잖아. 그래? 거야. 진짜로? 야. 2, 1, 열어주세요. 뭔데? 야, 이게 뭐야? 아, 따라 그려! 야, 이게 뭐야? 아, 따라 그려! 어? 야, 너 잘 그린다며. 잘 그린다고 하지 않았어? 아, 죄송해요. 아, 그죠. 그림 못 그리는구나, 잘. 거의 재석이 형 수준이네, 딱. 아니야, 쟤 잘 그린다 그랬어, 자기가. 석진이 형 그냥 따라 그려. 내 생각에 석진이 오빠가 시야가 좁아가지고 넓게 못 봤어. 포인트를 잘해야 돼. 넓게 봐야 되는데. 이거 어렵다. 포인트 봐야 되는데. 야, 난 진짜 그대로 그렸어. 이게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 포인트 이건데? 이게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 여기에. 아. 진짜 있는 그대로. 됐다. 야, 됐다. 아니 이제 맞추기만 하면 돼. 이제 맞추기만 하면 돼. 아 이게 그릇. 잠깐만. 이거를 내가 완전 이거를 완전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좀 극대화시킨 것 같아 내가. 이게 왜 길까? 극대화시킨 것 같아 내가. 이게 왜 길까? 저 뭐야? 이게 왜 길까? 이게 뭐야? 아니 졸라면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인물이죠? 이게 긴 것 같아 이게. 매우 유명한 인물? 네. 5초 드릴게요. 5, 4, 3. 5, 4, 3. 4, 3.
김연아. 어, 맞아. 우와! 맞아. 우와! 김연아. 어, 맞아. 우와! 이거 어떻게 맞지? 우와! 아니, 이게 어떻게 김연아 선수야? 야! 김연아. 어, 맞아. 우와! 맞아. 우와! 야! 나도 그 생각했어.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나 지금 소름 돋았어. 형, 이게 김연아 맞지? 왜냐? 어떻게? 이 목 긴 게 약간 이거 느낌이었어, 이거. 뭔가 이야, 우와, 나 닭살났어. 아니, 어떻게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야. 너가 못 맞추지. 유승호 씨가 처음에 그리신 게. 아, 이게 포인트예요? 신발. 나 그걸 못 봤어. 어? 야, 김연아 맞췄다. 와, 너 미친 거 아니야? 와, 어떻게 맞췄어, 괜찮아? 몰라. 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나도 소름 돋았어.